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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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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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캥기고 두려운 것입니까?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 준 소중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꾸로 대묻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입니까?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장모도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만 법 위에 군림하는 건 몰상식이고 불의이고 불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려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을 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의 잣대대로라면 어떠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도 호소합니다. 화무 11홍입니다. 무한한 권력은 없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십시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민주당은 어떠한 폭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제의하겠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 조작, 축소하려 했던 모든 관련자를 정의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코 멈춰 세우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찬대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거부권을 국민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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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김준영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님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영입니다.
오늘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거부했습니다. 민심을 거부했습니다. 민심의 정면으로 맞섰던 권력자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국민들께서는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최해병이 어떻게 순직에 이르게 됐는지 책임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데 수사를 방해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특검이었습니다. 지난 4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해병특검법에 국회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당 수단장에게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로를 시작해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할 때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의 핵심 인사들이 벌떼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한 사람은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입니다. 순직해병특검법으로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윤석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윤석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최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휘관 책임을 물어내는데 수사를 방해한 자들,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윤석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해병 특검법 관철하자. 다음은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의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해병이 잘못된 지시에 숨졌는데 진상을 규명하자는 특검을 어떻게 두 번씩이나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대를 직접 방문해 수색을 지시했는데도 형식상 근한이 없었으니 무혐의라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병의 목숨값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자리값보다 못합니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묵은 정쟁도 아닌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밝혀지지 않아야 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끝내 최해병 사건의 진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최해병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원들께서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만약 다시 폐기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커넥션,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수사에 야합을 행사한 것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진실과 정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야6당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특검법 제의 요구에 부당성을 알리는 규탄대회에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론들께 확인드립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체포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다음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입법 청원이 130만에 다다르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70%에 육박합니다. 아무리 고집불통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이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폭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정말 손쉬운 간단한 한마디 명령만을 남기고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이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직접 제가 하면서 최상병 죽음의 진실은 덮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최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기소개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와 의혹을 거부권을 휘둘러서 무력화하려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위헌에 또 위헌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최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불안한 강물에 들어간 것은 부하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질책했던 임성근 사단장 때문이었다라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소중수색 명령을 내린 증거 역시 속출하는데도 경찰은 기어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 직접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거부권을 휘둘렀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까지 걸어가면서 사단장 한 명 지키기에 몰두하느냐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130만을 훌쩍 넘긴 탄핵소추안 입법 청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숨기려면 숨기려고 할수록 오히려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해내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모인 야6당은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기 모인 야6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상병 영정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1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다음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이제 열흘 후면 최상병 일주기입니다. 얼마 전에 최상병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일주기가 되기 전에 꼭 진실을 알고 싶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 그 어머니는 정말 자기의 심장과도 바꿀 수 없는 꽃다운 아들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작은 염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염원조차 이제 물거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담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 제가 정치권에 한 20년 지나면서 진짜 뉴턴 물리법칙보다 더 확실한 법칙이 있습니다. 권력이 잡고 있을 때는 센 것처럼 보여도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4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의 죽음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그 권력, 힘 있다고 그 권력으로 은폐 조작을 일삼았던 전두환 정권, 박종철의 죽음을 놓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전두환 정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싸움 윤석열 정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두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빼고 정치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두환 정권을 롤모델이라도 삼겠다는 건지 왜 이 길로 가는 건지 윤석열 정권 혼자서 망하는 거는 덜 걱정인데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이 대한민국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먹으는 블랙홀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재의결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8명의 의원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 권력이 민심의 힘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는 8명이 꼭 나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8명의 양심적 의원이 꼭 제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만약에 머리가 복잡하다 헷갈린다 그러면 최상병이라면 어떻게 표를 찍었을까? 지금 청춘을 바쳐서 군에 가 있는 해병대 우리 아들들이라면 이 표에서 뭐를 찍었을까? 한번 꼭 생각하시고 제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 제 의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국정조사 또 탄핵 청원 이 국민들의 여러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의결로 꼭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참담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라면은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본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똑바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 안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축소, 왜곡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덮으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헌법유린이라는 용어를 써서 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장난을 하고 왜곡, 수사, 조작, 은폐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성근 사당장 한 명 지키려고 하다가 국가가 무너지고 대통령직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의 직이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130만의 국민들이 왜 일어섰겠습니까? 광장이 아니라 지금 민심을 온라인에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심을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가겠습니까? 상식을 되찾고 정신을 되찾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들이 살고 대한민국의 정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민심을 받아 안아서 우리 야당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되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양심있는 의원들도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와 사회민주당은 반드시 탄핵 절차로 정치적 심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정권 법적으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호 외친 뒤 해산하겠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의 기자회견이 이 자리에서 연속됩니다. 언론 여러분들 이동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자리에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병특검법 제2요구에 대한 야6당 긴급규탄대를 힘찬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거부권을 국민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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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